느티나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에는 딸 솔희 씨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아, 여기는 그 아버님 집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네요. 나는 바로 옆집일 줄 알았더니 산길을 한참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철저한 독립성을. 예, 여긴 동물과 같이. 아, 동물과 같이 사는 곳이군요. 아, 그 어쩐지 얘네들이 아까 없던 그니까 아. 그 강아지들이 해성같이 나타나서. 어, 근데 이 집인가 보죠? 네. 오, 이 집도 되게 또 스타일리시해. 어, 여 약간 모던한데요. 아, 멋져. 현대적인데. 반려동물과 살 수 있도록 독립된 집을 지어줬다는데요. 숲과 어우러져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같지만 이 집 역시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어우, 여기는 숲속에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집도 그냥 이 언덕에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 들어오고 그냥 숲속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집으로 들어온다기보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로 꾸민 집 내부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14평의 집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통창을 통해 언제든 숲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고요. 저쪽이 거실이에요. 아, 저쪽이 거실. 아, 여기는 약간 작업실이네요. 네, 여기 앉아서 책 읽기도 하고. 아, 그럼 글을 지금 이제 쓰고 계세요? 아, 네, 그냥 글쓰기 좋아해서 네, 혼자서 쓰고 있어요. 네. 네. 아,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네요. 이런 환경. 그래야 할 텐데요. 진짜. 여기 조금 더 모던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그래가지고 예, 자연스러운 게 등 같은 것도 그냥 판자하고 쫄대를 네. 끼고 거기다가 예. 그냥 이렇게 LED 하나 넣어가지고 등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형편에 맞게 만들기 예. 모든 재료가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별한 재료를 쓴 게 아니고 이제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편하게 다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주섬 예. 맞아요. 저 안에 한번 우리 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야, 여기도 더 좋네 여기. 작가가 꾸민 딸 소리 씨에게는 영감을 주는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도 역시. 진짜 제대로 거실이네요. 네. 오, 여기 멋있다. 창너머로 보이는 푸른 숲을 마당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실 공간. 야산 주변의 흔한 낙엽송들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 주변의 자연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과 창을 내서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여기 자연한테 어울리게 하겠다. 그게 제일 선생님 생각하시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경은 집 짓고 나서 남는 공지에다가 하는 게 조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풀들과 이런 것들의 위치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집자리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자연의 길을 먼저 만들어주고 집자리 잡는 게 맞는데 우리는 좀 반대죠. 아,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무도 못 알아봐주던 아니, 거를. 아니, 진짜. 원래 저 정서인데. 드디어 누가 알아줬어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노고를 이렇게 알아봐주다니 감개무량할 수밖에요. 커피 한잔 다 가실게. 은진아 위로가 되고. 아, 위로가 아니, 되고. 아니, 아니 진짜 아빠의 20년이 위로가 아니, 되고 아니, 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버려진 땅을 살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집을 짓기 위한 도전이 이제야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자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 집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집, 또 환경에 녹아 들어간 집,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집은 가장 편안한 휴식처라 하죠.
소리 씨에게는 반려동물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집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도시를 좋아했던 소리 씨였지만은 이젠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아서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일까요? 반려동물과 더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보고 있는데 계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재도 친환경적인 쓰던 자재 다시 쓰는 걸로 생각했고 여기선 안 해봤지만 태양광 이런 것도 지금 위에 설치할 거거든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는 때로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개할 집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등산을 또 여기서. 네. 집은 언제 나오나요? 곧 다 왔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이제. 경치는 진짜 좋네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네. 이거네. 와, 산 정상에는 진짜 나무집입니다. 진짜 나무들이 다 받치고 있네요. 네. 보니까. 네. 근데 받치기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는 뚫고 올라갔어요. 이거 뚫고 올라갔어요. 와, 또 여기도 이것도 뚫고 올라갔고. 오직 나무만을 기초삼아 지은 집입니다. 아니 우리 걸어오기도 힘든 산길에 어떻게 이런 거를 여기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혹시? 네. 이거는 여기서 만드셨어요. 여기는 뭐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지고 올라오셔서. 자재만 지고 올라오셔서. 네. 여기서 직접. 네. 땅을 훼손시키지 않고 나무 위에 집을 지은 건데요.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올라가는 코스가 또. 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모양이 되게 다채로워서 재밌다 이거. 이거 무슨 톰 소여의 몸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딱 그런 오두막. 그러게요. 톰 소여가 살던 오두막 집이 생각나네요. 아담한 집인데요. 제 키에 맞췄어요.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을까요? 네, 얘가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아까 그 밑에서 본 소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구멍이 있고 이쪽은 이제 잘 막으셨군요. 이제 비 바로 위에 다락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요 철물은 뭔가요? 이 철물이 집을 지탱하는 구조물인데요. 예. 제일 나무의 단단한 부분, 심재라고 하죠. 심재. 그 뼈대 부분에 천공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힘을 끌어내거든요. 요거 하나가 보통 4톤에서 8톤을 하중을 받는데 나무가 성장해서 이 나무하고 이렇게 맞닿게 되면은 요거를 좀 옮겨줄 수 있죠. 예. 이게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 예.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번 이런 걸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트리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재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군요. 기술도 많이. 그런 걸로 보입니다. 림부는 나무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속에 집을 지으려면 구조재를 옮겨와야 되거든요. 네. 가공된 목재라던가 콘크리트라던가 철재라던가 이제 그런 재료를 일부러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를 그 구조재로 활용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주변을 그런 자재들을 옮기기 위해서 막 파헤치고 땅을 길을 내고 막 땅을 막 해집어 엎는 것보다 이 산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 하나는 그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훼손은 없거든요. 이런 나무 가지가 하나 죽는 거 정도의 피해는 있는 거죠. 근데 나무 가지가 하나 죽었다가 또 새로운 데서 나오고 그 자리가 옹이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나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숲은 전혀 안 건드리고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면 트리하우스를 할 때 네. 가장 적합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러면? 네. 목질이 단단하고 네. 그래서 구조력이 있고 네. 또 어떤 적응성이 좋은 나무들 그리고 직립성인 나무들이 좋은 나무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나무 중에 느티나무 아주 훌륭하고요. 네. 예, 또 참나무 아주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나무를 갖다 심으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뿌리 네. 뿌리를 훈련시킨 나무. 아, 훈련시킨 나무. 예, 적응이 잘 되게 미리 옮겨준 나무들이 더 안정성. 아, 그 제자리에 있는 거 말고 예. 옮겨서 얘네들이 이제 적응력을 좀 키운 애들을 갖다 놓으면은 훨씬 더 아, 그렇구나. 아, 재밌다. 사실은 그냥 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게 나무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을 찾기 위해 실패를 거듭하며 지은 집이라는데요. 그럼 나무집의 첫 도전은 언제였을까요?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두 개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셋하고 저희가 같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그 나무에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무모하게 아빠가 져줄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무모한 도전으로 만든 한 평짜리 나무집. 이후 제대로 된 나무집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가를 찾았답니다. 그런 그의 열정과 도전이 지금의 이 나무집을 완성시킨 것이라지요. 그들과 함께 워크숍하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 성장의 문제 또 하중 그리고 나무의 손상 이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좀 갖게 됐고 돌아와서 바로 접었죠. 오, 여기도 또 뭐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도 발전했습니다. 2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여기 아, 여기는 완전 다르네요, 또. 아, 여기 진짜 좋다. 아, 여기는 밑에하고 완전히 좀 다른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여기도 새집 같아요. 여기도 이제 굵은 나무가 하나. 네. 이 나무가 가운데 또 가로지르고 아, 숲을 향해 난 커다란 통창과 창가의 데크가 인상적인데요. 글을 쓰는 딸을 위해 만든 나무집이라네요. 무럭무럭 자란 소나무가 이 집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전망 좋다. 전망 진짜 끝내준다. 이쪽 전망이 끝내주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는 저 집. 아, 그래. 저 집 보는 풍경도 이쁘고. 풍경도 이쁘고. 야, 이건 계획을 잘 하셨네요. 설계를 잘 하셨네요. 이 구성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집이 딱 있으니까 트리하우스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밖에가 다 열려 사방이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으면 진짜 나무 위에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숲을 마주하며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생각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고 뭐. 그러기에 딱 좋은 공간이고 아니 이제 제가 뭐 건축 탐구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집 좋은 집 되게 많이 봤죠. 되게 다 좋은 집이었는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거는 이거 좀 가져갈 수 없나? 혹시 없어지거든 임 소장님. 임소장님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 감성이 선생님의 이 감성이 너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쓰는 감성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막 비싼 재료나 막 귀한 재료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재료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나무로 집 짓 때 흔히 쓰는 안에 쓰는 재료고 막 쓰는 재료잖아요. 그런 재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이거는 사실은 비닐 아니에요. 비닐인데도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PVC 타일이잖아요. 네, PVC 타일. 네. 관략인 더 좋고 사실은. 네. 근데 저기 사다리가 또 있어요. 여기 이 위에도 또 다락이 있나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또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아니, 무슨 양파야. 까도 여기가 아, 진짜 하이라이트. 아, 진짜 안 갈 수가 없네.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아, 과연 뭐가?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오. 와. 테라스? 테라스가 있군요. 네, 여기 상구가 테라스였구나. 아. 진정한 여기가 전망의 끝판왕? 네, 끝판왕이에요. 진짜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냥 진짜 자연 속에 들어있네요, 그냥 네. 그대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절경을 보러도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산이잖아요, 그죠? 네. 야산을 어떻게 건축화하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이렇게 절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건축 행위를 한다는 거는 주변을 다 밀고 성토를 하고 축대를 싸고 거기다 집을 또 앞에 가리지 않으려고 나무를 걷어내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집을 살짝 얹어놓으니까 자연에 묻히고 서로 자연하고 상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좋은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막 어디 멀리 가잖아요. 네. 주변에 가까운 곳에 네. 진짜 좋은 자연이 있고 맞아요. 그거를 사실은 좋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야산에 대한 존경심을 네. 다시 맞아요. 그런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많이 네. 이게 좀 전파가 되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네. 자연 에서 가깝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이제 편안한 공간? 네. 진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예,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저희도. 자연 앞에 겸손할 때 자연은 더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소장님들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누구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이 두 분은 이 집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 자연을 살리고 그러면서 집을 거기에 얹혀놓는 개념이라서 그런 그 마음가짐도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하면 땅을 덜 건드리고 집을 놓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된 환경 재앙이 지금 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벼움이라는 게 무슨 뭐 그런 무게적인 가벼움뿐만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그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집이야말로 진짜 땅이 꾸었던 어떤 꿈 혹은 주인이 꾸었던 어떤 꿈이 결정체로 딱 나타난 것 같아서 이 집은 정말 꿈 같은 집인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고 집주인의 꿈이 자라는 집. 아빠의 도전으로 만든 나무집에서 오늘도 딸은 작가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조금은 천천히 흘러가는 이곳의 시간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휴식이 있습니다. 불안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고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평안해지고 평온해져요.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숲은 이제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됐습니다. 소라! 어? 나무집 생활이 만들어낸 색다른 풍경입니다. 저녁이 되자 장작불을 준비하는데요. 한여름밤의 낭만도 즐길 겸 아빠와 진지한 대화도 나눌 겸 불을 피웁니다. 나
그냥 딱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거든. 일단 실제 스케일에 맞춘 거고 이게 전체로 보니까 40평이야. 그리고 마당까지 하면 100평인 거. 지난번 그렸던 설계 도면을 내밉니다. 벌써 15번이나 퇴짜를 맞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중입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그래도 현 이렇게 스케일도 맞고 현실이 좀 반영이 됐네요. 너무 꿈 같은 게 좀 적어졌네.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아빠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기 위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까다로웠어. 오케이. 집은 사람을 담고 사람은 집을 담는다고 하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떤 아름다운 집으로 탄생될지 기대해 봅니다.